팁입니다. 여기 해그린 TV 미니종이 있습니다. 미니종. 네. 요거는 이제 저 물론 노빌리엔가 덜 커서 유명해서 그렇고요. 근데 요 아이들은 커도 이런 사이즈입니다. 네. 이렇게 보면은 요런 아이들, 종이 하나 이런 아이들도 미니종입니다. 이게 다 큰 사이즈 성체 꽃을 피우는 아이들입니다. 조금 제가 키웠는데 요렇거든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는 포베시거든요. 그 중에 하나 미스타라는 아이가 꽃을 한 송이 피기 시작했어요. 네. 이거 보시면 조그만해요. 벌브는 둘, 넷, 여섯, 하나 더 나와서 일곱 벌브. 그러니까 여섯 벌브에서 이게 이 아이가 네, 20만원 한다 하는데. 그때, 예. 이래 보면은요, 잠깐만 자를 자로 재드릴게요. 요 아이가, 예. 그 벌브 그냥 한번 요렇게 대충 재어 볼게요. 벌브. 예. 8에서 한 12cm 정도. 그러니까 지금 뒤에 건 한 8cm 정도요. 요거 벌브가. 근데 뒤에 거 입장까지 이렇게 보면 12cm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꽃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쭉 재보면 한 지금 20cm가 넘거든요. 그런데 이거 꽃이 피면서 이 아이가 더 클 거예요. 네. 지금 한 송이가 피었어요. 전에는 더 컸었어요, 이 아이가. 이 아이가 지금 브라질에서 왔어요. 네, 브라질에서 왔고요. 보셨죠? 키는, 벌브의 사이즈 키는 보통 8에서 12cm 정도요. 네, 네, 네. 꽃은 한번 재어볼까요? 꽃은 한 3, 4? 뭐. 좀 더 크면 이게 피기 시작하니까 크면은 한 5cm 정도도 될 수 있겠어요. 그죠? 근데 지금 딱 요 느낌이거든요. 네. 지금은 이제 밝기를 조금 밝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. 이 아이 꽃이 피는 시기는 봄이나 봄에서 여름까지 피는데 지금은 약간 초가을이라고 해야 돼요? 여름이라고 해요. 조금 늦게 피었죠? 작년에 이 아이를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. 네. 꽃은 그래도 화기가 제법 길죠. 카틀리아들이 보통 20일에서 25 정도 가면 네, 화경이 긴 편이죠. 화기가 긴 편이죠. 네네. 저거 저 분은 너무나 저렇게 예, 저렇게 이끼가 끼네요. 그래서 보통 뭐 강은 좀 광은 강하게요. 뭐 시비는 지금 몇 알 올려 있어요. 몇 알. 요런 아이들은 몇 알 올려 있다고 그래서 치표성이 아니요 완효성이기 때문에 괜찮아요. 뭐 비료 피해 입는다고 막 다 걷어내라 올키도볼도 다 걷어내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네 보통 액비 같은 경우는 2000:1로 물 섞어서 주시면 물 줄 때마다 주셔도 돼요. 뭐 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게 렐리아 미스타였는데요. 이게 그 렐리아 종류들이 카틀리아로 이렇게 통폐합이 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카틀리아라고 해도 되고 미스타라고 해도 네 지금 한 송이가 피었으니까요. 또 피게 되면 올려 드려 볼게요. 요 아이예요. 요 아이.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놓고 찍으니까 이렇게 다 혼돈이 될 수 있어요. 작아요. 이 입장까지 12cm인데 입장이 더 길어요. 그러면 벌브는 아주 미니종이죠. 네네네. 순둥순둥합니다.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카틀리아 미스타, 넬리아 미스타, 예. 넬리아 미스타였었는데 카틀리아 미스타로 예. 예쁘죠? 계속 피면 예쁠 거예요. 같이 구경하게요. 감사합니다.